개인들 기업이긴 하지만 비즈니스잖아요. Yes or no 이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담당자 누군가가 제가 요청했던 것들을 아예 가지고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만 모르고 있던 저는 그 회신을 2주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비즈니스 매너가 완전 꽝인 거죠. 제가 제안한 기획 방향과 요청한 자료 중에서 대외비,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이쯤 되니,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영상 국내외 테마파크들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블랙버프 영상입니다. 원래 시그니처 인사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최대한 밝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은 부산 롯데월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테마파크 버프는 왜 부산 롯데월드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미 롯데월드 오픈이 한 달이나 지난 만큼 그 이유를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좀 개인적인 경험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올림으로써 앞으로는 더 이상 롯데월드의 협업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테마파크들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화도 많이 나고 답답하기도 했고 너무 황당했던 일인데요. 거의 2달간 제가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일이거든요. 내가 계속 이 테마파크 채널을 운영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이야기가 길어서 부득이하게 두 편으로 나눠서 올라갈 예정이니까 이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롯데월드 오픈이 어느 정도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 3월 초 처음으로 인플루언서 자격으로 제가 롯데월드에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부산 롯데월드 영상을 제작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해외 테마파크 유튜버들도 신규 테마파크가 오픈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제가 그런 기회를 얻었다니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채널 운영 2년 만에 테마파크 인플루언서라고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공식 오픈 이 3월 31일인데 4월 중에 저를 초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해외 테마파크들은 신규 시설이 오픈을 하게 되면 거의 무조건 프리오픈 때 테마파크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합니다.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하니까요. 이건 꼭 테마파크 업계가 아니더라도 신규 화장품이나 신규 핸드폰이 출시되었을 때 관련 인플루언서들에게 먼저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영상이 먼저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홍보 방식을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업계의 이러한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저는 당연하게 프리오픈 때 초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식 오픈인 3월 31일도 아니고 4월 달에 저를 초청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초반에는 파크 운영이 조금 불안정할 것 같아서 안정적인 4월 달에 초청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잘나가는 디즈니나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신규 시설이나 신규 테마파크가 오픈하면 초기에 무조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 초기에 파크 운영이 불안정할 거라는 점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프리오픈 때 언론사 기자들과 VIP들은 초대 대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인플루언서들은 초대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약간 황당했습니다. 파크 운영이 불안정할 것 같아서 인플루언서들은 뒤에 초청한다고 하더니 기자들과 VIP들은 그러면 불안정한 걸 봐도 된다는 뜻인가 싶어서 좀 의아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초청 시기에 차이를 준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여기서 저는 1차로 롯데월드 초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유튜브는 속도전이잖아요. 4월달에 제가 방문을 하느니 차라리 3월 31일에 공식 오픈하는 날에 내돈내산으로 방문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게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뭐야 프리오픈 때 초청 못 받아서 뿔났네 뿔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화가 난 거는 이 이후부터예요. 제가 초대를 거절하고 난 뒤에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롯데월드 측은 계속해서 저와 하고 싶다라고 저를 설득했어요. 결국 저는 프리오픈 때 방문하고 싶다고 제 의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내부적으로 논의해 본 다음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설득 과정 중에서 저는 왜 테마파크 인플루언서들이 테마파크 프리오픈 때 방문을 해야 하는지 그 당연한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저는 롯데월드를 애정하는 마음을 담아 어떤 영상 컨텐츠들을 만들고 싶은지 그 기획 방향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첫째, 어트랙션뿐만 아니라 시금상품 공연에 각각 초점을 맞춘 각각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파크 하면은 어트랙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시금상품 공연에도 미처 알지 못한 노력들이 들어갔을
없을 겁니다. 그 노력들을 부각시키고 싶다는 의도에서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였어요. 둘째, 부산 롯데월드의 테마와 스토리에 관한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테마와 스토리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부산 롯데월드는 각각의 테마구역들이 굵직한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 있어요. 이건 보통 다른 테마파크에선 보기 드문 형태라서 꼭 부각을 시키고 싶었죠. 부산 롯데월드에서도 당연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홍보 포인트일 테고요. 셋째, 시금, 상품, 공연, 파크 기획자 등 실무자들의 인터뷰를 담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파크 개발을 하면서 이 각 분야들에 대한 실무자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파크를 만들 때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시설이 오픈하거나 신규 테마구역이 오픈하면 그것을 기획한 사람 혹은 파크 필드 매니저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롯데월드는 그런 사례들을 잘 모를 테니까 제가 먼저 제안을 했던 거였죠. 제가 이런 요청과 제안을 했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재밌게 즐기는 모습만 촬영하는 그런 영상은 올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상은 솔직히 저보다 훨씬 더 큰 채널에서 훨씬 더 인기 많은 채널에서 더 잘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테마파크 유튜버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관점으로 영상을 담고 싶었습니다. 우리 베프님들도 그런 점들을 어디서 보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해외 테마파크들은 이런 유튜버들과 이런 자료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굉장히 윈윈하는 식으로 발전을 많이 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도 좀 제 채널이 성장하고 부산 롯데월드도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였죠. 하지만 프리오픈 첫날까지도 공식적인 롯데월드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개인들 기업이긴 하지만 비즈니스잖아요. 프리오픈 때 방문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면 프리오픈 기간이 오기 전에 yes or no 이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미리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줬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아쉬움은 남았겠지만요. 기다리다가 결국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롯데월드의 결정권자들은 제가 프리오픈 때 먼저 방문을 하고 싶다라는 제 요청도 그리고 제가 남겼던 굉장히 긴 기획 방향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결국 담당자 누군가가 제가 요청했던 것들을 아예 가지고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만 모르고 있던 저는 그 회신을 2주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비즈니스 매너가 완전 꽝인 거죠. 솔직히 부산 롯데월드의 프리오픈 티켓은 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먼저 제공해주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거절을 했죠. 왜냐면 저는 롯데월드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프리오픈 때 테마파크 유튜버가 방문을 하고 싶다라는데 불가능할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티켓 준다는 분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게 제 실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롯데월드에서 아예 연락을 안 줄 줄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면 롯데월드는 거절의 의미로 연락을 안 했던 걸까? 그건 또 아니에요. 저랑 계속 협업을 하고 싶어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그게 거절의 의미였다고 하더라도 거절한다라고 대답을 줬어야 맞는 거죠. 더 황당한 건 프리오픈 기간 때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부산에 거주하는 몇몇 인플루언서들이 방문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부산의 몇몇 기관들이 부산에 거주하는 인플루언서들을 초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기관들이 롯데월드 측한테 롯데월드는 왜 프리오픈 기간에 인플루언서들을 안 불러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테마파크 운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프리오픈 기간 때 인플루언서 부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테마파크를 30년 동안 운영했다는 롯데월드는 그 당연한 프리오픈 때 인플루언서를 초대하는 게 왜 당연한 건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롯데월드라는 애정은 좀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롯데월드와 좋게 좋게 얘기해서 프리오픈은 너무 짧고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으니 3월 31일 공식 오픈 이후에 방문하는 걸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3월 31일이 되어도 연락이 아예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티켓을 예매해놨었거든요. 내돈내산으로 3월 31일에 그냥 제가 내려가서 부산 롯데월드를 즐기고 왔습니다. 촬영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초청받을 게 당연했으니까 이미 거의 확정이었으니까 그냥 우선은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 일반 손님처럼 즐겨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왕에 초청일이 미뤄지고 있으니 오픈이 연기되고 있었던 푸드드롭과 오거스 후룸이 오픈하는 날 그날 방문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더 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그 시설들을 취재하고 싶었거든요. 문제는 그 시설들의 오픈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에 따라서 제 방문일도 점점 연기가 되었죠. 저는 이 시설들의 오픈이 연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롯데월드 측은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뒤늦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4월 초가 되었습니다. 제가 초청 이야기를 처음 듣고 난 뒤에 벌써 한 달이나 지난 시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기다린 건 광고비나 받자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고비 받으면 좋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데 광고비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만 제가 기다렸던 이유는 실무자 인터뷰, 테마와 스토리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싶어서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런 컨텐츠를 다룬 적도 없고 그런 컨텐츠를 다루고자 했던 유튜버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광고로 진행하면 어쨌든 롯데월드도 니즈가 있는 거니까 쉽게 요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뭐야, 광고로 진행할 거면 좋은 얘기만 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같은 영상 안에 아쉬운 점들 얘기할 순 없지만 별도의 영상에서 아쉬운 점들 얘기하겠다고 미리 롯데월드 측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요즘이 무슨 시대인데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나요? 롯데월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제안한 내용들 그리고 요청한 자료들에 대한 회신이 한 달 만에 드디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회신 내용 속에 황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회신이 2, 3주간 엄청 늦는다거나 혹은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고 저한테 회신을 안 해준 점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삼킨 화가 한가득인데 이걸 능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롯데월드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한 적도 없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롯데월드를 퇴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답답한 일처리 때문이었는데 제가 외부인이 되어서 그걸 겪어보니까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을 잃게 만든 그 롯데월드의 회신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기획 방향과 요청한 자료 중에서 대외비, 그러니까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황당하게도 와 그리고 가 완전히 비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그 노래가 빵빵하게 나오고 있는데 비밀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테마파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채널이 컸다면 그렇게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